박사님들 모시고 뵐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저희가 같이 접속해 있는 학생들이 미리 보내준 질문 목록을 보내드려서 대부분 답변해 주신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미처 이제 더 답변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일단 그 박사님들 중에서 더 답변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모자랐다 싶은 분들 먼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마저 듣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박사님들 소개해 드리면서 생긴 새로 들어온 질문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두 개만 좀더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릴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질문은 뭐냐면, 우주에서 작물 재배와 같이 우주공학과 생명과학의 접목 가능성과 실현 방법들은 나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이제 구체 질문, 저도 이제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일단 어떤 희소식이 있냐면, 우리 나사에서는 해마다 올해는 이런 분야의 연구 과제를 모집한다라는 그 공고를 내요. 이제 이름이 이제 그 로지저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2021년도에 특별히 뭐가 신설이 됐냐면, 우주 생물학이라는 어떤 분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나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주 환경에 노출된 동물들의 어떤 그 생물학, 그 다음에 분자 세포 생물학, 그 다음에 그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게 이제 미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 그리고 이런 그 우주 환경이 이런 그 이렇게 식물, 동물, 미생물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라는 연구 과제를 냈어요. 그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어떤 특정 뭐 아베마를 무중력 상태나 아메바를 무중력 상태에 가져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 상추를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재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뿌리가 자라는지 보겠다.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사에 프로포즈를 쓰면 이제 나사가 연구비를 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그 주제가 나사가 지금 현재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한 2, 3년 있으면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이 분야가 앞으로 많이 그 필요한 분야니까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화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데, 그 유인 우주 탐사선, 특히 이제 달과 화성에 대해서 질문이 뭐냐면, 화성과 달에서 인류가 동시에 거주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구, 화성 여행 및 거주가 더 편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질문이 달에 어떤 기지를 건설해 놓으면 화성으로 갈때좀더 쉽게 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물론 이제 달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로켓을 쏘면 쉽게 지구에서 쏠 때에 비해서 적은 연료를 가지고 이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서 나온 질문이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이제 가능한데, 일단 이제 천문학을 우리가 할 때는 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 그 지상에서 생각하는 거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천문학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크기가 너무 커요. 진짜 와서 우리가 박사님 너무 그냥 멀어. 한번 인터뷰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었건만 역시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사람 유기체에 의한 항성 간의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작 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만든 기계,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라든지 그런 것은 항성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개발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아마도 한 50년 안에는 뭔가 어떤 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제 제 개인의 의견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박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분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제가 먼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몇 개만 더 답을 간단한 답을 빨리 드릴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암흑물질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암흑물질은 진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암흑물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그거는 그냥 관측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목성 같은 게저 멀리 있으면은 목성이 질량은 상당히 크지만은 우리가 관측하는 기술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성 자체가 빛을 안 내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워요. 근데 질량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은 잘안 되지만은 우리가 은하나 우주론에서 보면은 질량이 있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이 우주 전체에 대략 한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 물질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별이랑 이런 것들은 한뭐 3%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실체를 잘 몰라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텐옌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준공되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중국의 텐옌 이 다른 국가들에게 연구를 허락해 주는지 최근 이 망원경을 통해 이룩한 결과가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넨은 그냥 별명이고요. 실은 정확한 이름은 그 FAST라고 그래가지고 500m Aperture Spherical Telescop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짜리 망원경인데요. 다른 국가에도 연구를 허락하고 있고 이 망원경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건설이 완료되어서 오퍼레이션은 2017년부터 오퍼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뭐 연구 결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든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력은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물질을, 질량을 가지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웜홀은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웜홀은 그냥 이론에 있는 얘기고요. 수학적으로는 웜홀이 있을 만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물리학으로서는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소행성에는 우리가 활용할 자원이 있나요? 예, 소행성 우리가 활용할 자원이 굉장히 많지만 그 소행성 가지고 오는데 돈이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뭐 수십 배로 많이 듭니다. 적어도 수십 배고 수백 배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지고 올 일이 없습니다. 예. 김원경 박사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셔서. 네. 언행 대답할게요. 아까 학생들 채팅창에 올라온 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 중에 화성 그 흙을 가지고 식물을 키울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화성에 있는 흙 자체에는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몰라서 찾아봤는데 과염소 산염이라고 퍼클로레이트라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화성의 흙을 가지고 지구의 식물을 키우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화성 자체에서 식물을 키운 다음에 이제 뭐 대기 상황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인데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흙만 가져왔을 때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제 친구가 또 화성 쪽에 플래네터리 사이언스 쪽에 지금 그런 미생물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JPL에 있는 동료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이런 거는 얼만큼 연구가 진행됐냐. 그런데 다음 주에 워크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화성에서 과연 음식을, 그러니까 이런 재배를 할수 있는가. 만약에 할수 있다면은 저희 이제 그 인베이시브 스피시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갑자기 들어와서 생태계 파괴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지금 사실 화성에 있는 흙이나 대기권에 있는 그런 미생물이 정확하게 이제 완벽하게 저희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의 씨앗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감자를 기르는 장면이 영화에 나왔다고는 하는데 물론 가능하지만 영화라서 아무래도 더 쉽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대답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좀 전에 이제 그 김한길 박사님 대답에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지어 지구에서도 척박한 땅이 있어요. 척박한 땅에서는 식물들이 잘 못 자라. 왜 그러냐면 그 척박한 땅은 그 전에 생명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풀들이 자라고 그다음에 풀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 유기 양분들이 그 땅 속에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전에 살았던 생명체의 이제 분해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화성은 우리가 이 토양이 현재 식물, 지구상의 식물에 적합한 토양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 개척을 개관을 해야 돼요. 지구는 이제 지구 나이가 보통 45억 년 그러는데 생긴 지 한 5억 년부터 무슨 미생물, 어떤 생명체에 해당되는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35억 년 그때쯤 이제 갑자기 이 폭발이 일어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생명체가 생겨나는데, 그런 그 수십억 년의 그 생명체의 잔해들이 사실 지구 토양 표면을 덮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생명체가 자라나는 거야. 그냥 하나 더 붙이고 싶네요. 화성에서 이제 식물 기르는 게 반드시 또 거기서 만드는 어떤 돔이라든지 건물 안에서만 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화성 땅도 척박하지만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만약에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자기 키 높이만큼 갔을 때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기압도 엄청나게 차이 나요. 지구 환경에 있는 생물들은 거기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화성으로 가는 경우. 이제 화성 유인 탐사가 사실 이제 스페이스X나 그 이 블루 오리진 이런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곧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느낀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몇 년 전부터 논쟁이 많았어요. 그 칼테 교수를 주축으로 한 어떤 그룹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별 소득이 없다. 차라리 이 그 로봇에 해당되는 그 기계를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팀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사람 우주인을 그 화성에 보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지금 논쟁이 있었는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은밀히 말하면 아직도 이 학계 쪽에서는 로봇에 해당되는 기기를 보내는 것이 선호되고, 상업적인 쪽에서는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는데, 지원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지원자가 많이 나와야 또 자기는 안 돌아와도 괜찮으니까 원웨이 티켓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 그 지금 그 저도 이제 그 질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이기호 박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채팅으로 좀 열심히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올라와서 이 질문 답변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기호 박사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질문이 이제 빨리 올라오고 빨리 소모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 일단 사전 질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이런 내용은 다뤄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런 내용은 이제 대부분 다뤄진 것 같거든요. 공통 질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이제 화성 얘기인데 많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아르테미스 미션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유교 박사님께서 이제 채팅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르테미스 미션이 큰 미션이고 이제 관심이 좀 많은 미션이니까 박사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제 혹시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아르테미스 미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원래는 한 2024년까지 달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의 이제 주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 달이 중심적인 목표가 아니고 달을 거점으로 삼아서 화성을 가는 게 이제 아르테미션의 핵심이에요. 원래 큰 골자는. 근데 이제 우선 달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달로 돌아가는데 이제 달에 가는 김에 달 표면에 기지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으로 가는 거는 이제 루널 게이트웨이라 가지고 그 달 궤도에 어떤 지금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처럼 어떤 그 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다시 이제 화성으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나중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 화성 가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나사에서 그 이제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같이 이렇게 큰 로켓들을 지금 만드는데 그런 게 다 아르테미스에 이제 달려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테미션이 고려가 된 건 아닌데 이왕 가는 김에 사이언스 인스트루먼트를 다 싣고 가자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이언스 미션 관련해서 프로포절 콜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연구 제안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연구 제안서가 완전히 그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제 사이언스가 디벨롭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뉴스가 나와가지고 아르테미스 미션에 이제 그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저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 어떤 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뉴스를 계속 받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가 다시 한번 달에 가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는 미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온 그 질문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나사하고도 이제 스페이스X하고도 뭐 교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좀 그 어떤 교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 있는지 뭐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스페이스 X의 고객이기도 하고요. 스페이스 X가 나사 연구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면 스페이스 X의 스페이스 X가 로켓을 만들어서 팔죠. 그래서 나사가 그 로켓을 사서 나사의 연구 관련 위성을 그 쏘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사와 스페이스X의 관계 이제 고객과 손님, 고객과 그 회사 그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아직 말썽이 많습니다만은 그 달로 가서 이제 달 착륙선을 만드는데 그 스페이스X가 나사의 컨트랙을 땄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제 블루 오리진도 충분히 좋은 걸 넣었는데 왜 안 해주냐 가지고 지금 아직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스페이스X가 또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나사의 그 나사가 필요한 장비를 제공을 하는 그런 일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 프로젝트 얘기를 조금 잠깐만 하죠. 한 1, 2분 정도. 스타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팰콘 9도 그런데 그 스페이스X가 이룬 혁신 중에 하나가 그 우주 로켓의 재활용이 굉장히 큰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션 설계하는 쪽 부분도 제가 같이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이제까지 이제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뭐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서 로켓을 많이 만들었어요. 보잉의 자회사 아니면 컨소시엄 비슷한 건데 ULA라 그래가지고 United Launch Alliance라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로켓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스페이스X가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내놓으면서 로켓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여행이라든지 우리가 위성 운영해서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로켓이 작지가 않고 굉장히 그 큰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에는 소형 로켓을 쏘려고 그래도 뭐 보통 작은 로켓을 쏴도 보통 한 50 million 달러 가까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뭐라 그러냐 일종의 고급 승용차, 고급 SUV 한 대 사는 가격이면은 소형 위성을 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혁신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사에 사는 그 뭐 나사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그 제트친 연구소 JPL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연구 과제를 받아요. 받았고 이제 연구 과제를 심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선정이 되면 연구비를 나눠주거든. 근데 그 연구비를 신청하는 즉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굳이 꼭 무슨 대학의 교수라든지 JPL 내에 있는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일반 사설 컴퍼니에서 그런 연구 과제를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이제 스몰 비즈니스 어떤 그런 그 지원 프로그램인데 조그마한 어떤 회사에서 벤처 기업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런 기기 센서나 디텍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그럼 그게 이제 어필이 되면 이 나사나 JPL이나에서 연구비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알게 모르게 뭐냐면 나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의 일부를 일반 그 인더스트리 쪽에 산업 쪽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 SpaceX 이것도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 옛날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이 2011년도인가 그게 이제 중단됐어. 한 30년, 2000, 그게 시작에만 1982년 제 대학 들어갈 때 그때쯤이었어요. 30년 하다가 그걸 중단을 했는데, 나사가. 우린 다 나사가 했는데. 그러면 그 우주 왕복선 제작이나 운영이나 어떤 그 메인테넌스에 관계된 수많은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사는 상당히 이제 조직이 아주 이렇게 어떨 때는 가혹하게, 어떨 때는 아주 매몰차게 굴러가는데 어떤 한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거기에 계약된 사람들의 그 계약이 끊겨요. 그 사람들은 어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주 그 훌륭한 엔지니어들과 우주왕복선 관련해서 일을 하던 엔지니어들이 나사랑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일이 없잖아, 일거리가. 근데 이제 그거를 스페이스X를 주창한 일론 머스크가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원래는 나사랑 컨트랙트를 맺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나사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과 기술의 일부가 일반 컴퍼니 인더스트리 쪽으로 이전이 되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산업이 된 거지. 옛날에는 우주에 관련된 것을 나사만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점점 더 확산돼 갈 거예요. 예. 아까 그 네트워크 끊겨 가지고 천세현 박사님 아까 마저 발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발언을 안 하셨는데 네트워크가 끊겨서 천세현 박사님 마지막 슬라이드가 학생들한테 소개가 안 됐거든요. 그 사전 질문 두 개가 제대로 소개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천세현 박사님 마지막 질문 두 개 좀 마지막으로 좀 그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화면?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사막화가 뭐 일어날 지역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제가 그 분석 그 그레이스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 이 트렌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쓴 게 마침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르면은 그 결과에 따르면 근데 그 결과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만 사용해서 분석한 거고요. 그거에 따르면은 지금 여기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결과거든요. 이게 이제 리니어하게 인크리즈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미국 그 플로리다 쪽 그리고 남동부 쪽이죠. 그쪽은 이제 수량이 자꾸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파지티브하게 이렇게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나 브라질 쪽의 동쪽은 좀 네거티브하게 물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한국은 사실 별로 이렇게 거의 영향이 없더라고요. 좀 한국에 영향이 있으면은 좀 프로젝트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거의 한국은 거의 이렇게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해수면도 제가 리컨스트럭션에서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지구 그 평균 해수면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관계가 있긴 한데,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셨던 게
나사에서 우리나라 집토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그룹에서는 확실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고요. 둘째로 미국 주로 하면은 미국 영역 아니면 전 지구 영역. 지금 그 관측 그레이스로 하는 그 관측 베이스가 있고 또 수치 모델이 나사에서 개발한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수자원에 대해서 그 육지 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되게 그리드 사이즈가 1x1이나 아니면은 그 0.5도 0.5도 크기의 그리드 사이즈나 아니면 해프디그리의 그리드 사이즈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그게 몇 개가 이렇게 안 걸쳐져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그 다른 그 수자원 하시는 분들이 그 연구한 거 보면은 그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이제 나사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전 지구로 분석한 것을 갖다가 다운 스케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또 하시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사에 직접 하진 않지만 그 데이터로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진행하는 사이에 미국 나사 엠베서더로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저희 그 나사하고 교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폴륜 교수님이 접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정을 하는 사이에 남은 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폴륜 교수님 인사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박사님들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소감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그 순서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종료를 하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 박사님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가 좀 그 모신 건데요. 학생분들께서도 이제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소감하고 이제 인사를 좀 듣고 공식적으로 종료를 한 다음에 혹시 더 남아 계시는 박사님들이 계시면 그거는 저희가 줌 방을 계속 이렇게 열어놓고 질문 답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박사님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공식적인 마지막 인사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기훈 박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날짜를 착각해서 늦게 봐서 좀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더더욱 저로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질문들이 사실 다 좋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장차 이런 기회를 좀 이제 살리는데 예를 들면 이 질문을 하신 그 학생분들이 대구과학관이나 내지는 그 한국우주청소년들이나 이런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랑 평소에 많이 연락을 해요. 해가지고 그중에 이제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질문을 패스를 해주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답을 해줄 수도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세상 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많이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좋아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짧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뉴욕 출신이에요. 뉴욕의 주이시 타운의 출신인데 주이시 타운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당시에 1960년대 아마 50년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 파인만이 학생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커뮤니티의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누구 집 아이와 누구 집 아이를 서로 연결 시켜줘. 얘야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얘 좀 가르쳐. 해주고 또 이제 그 가르치는 그 집안의 학생은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집안이고 그런 식으로 학생 수준부터 서로 연결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같이 그 커뮤니티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더라고. 근데 한국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랑 많이 사귀는데 그냥 그 지목도 뭐가 아니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어떤 특정 연구 과제를 가지고 이 토론해 가는 그런 모임을 만들면 아마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참 그 대담 프로나 기획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영민 박사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랑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실은 저도 이 JPL 이렇게 과학관, 대구과학관에서 올 때 제일 처음부터 이거를 같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반갑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가면서 또 뭐 이름을 여기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혹시 또 다른 기회로 만날 수 있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 예전에 JPL에 이렇게 투어 온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지금 천문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아마 이 중에서도 과학을 또 열심히 하셔서 그 여기 박사님들 뒤를 이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를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은 그 채팅창에 남겨둘 테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다른 분들 얘기도 교육 전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 몇몇 학생들도 소감이 어땠는지 사실 그 얘기도 좀 듣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제가 아까 특별히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김한결 박사님 그 얘기해 주신 거 이제 뭐 음악에서부터 스포츠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로 법률 사무소였나요? 다양한 분야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뭐 지질학까지 이렇게 오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다양한 그 분야를 이렇게 한번 익스플로어 해보고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그 성경 박사님 얘기하신 것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하는 거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거 했었으면 많이 좋았을 텐데 했는데 근데 미국에 오면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옛날에 이민 오신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공항에 누가 마중에 왔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직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공항에 이제 마중 온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페인트 하는 사람이요. 페인트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공항에 픽업을 오면 그 사람은 이제 페인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마켓 그 술 장사를 하는 사람 리커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술 장사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도 이렇게 주로 술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이 오늘 저희 과학 분야에 관해서 얘기 나눴지만 또 똑같이 다른 분야를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익스플로어 해보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이 두 개가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희교 박사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재밌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예,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유용한 그 정보도 항상 제가 여기 참가할 때마다 다른 분들 하는 그 얘기도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데 질문이 되게 참신하고 재밌는 게 많아서 질문에서도 되게 많이 배웠고요. 뭐 다른 좋은 말씀은 다른 분들이 다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채팅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좋은 웹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요즘은 그 저희가 그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랑 달리 사실 인터넷에 정보는 너무나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정말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게 전부 인터넷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디서 그 정보를 얻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한국 블로그나 뭐 어떤 기사가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준에 좀 못 미치거나 번역을 잘 못한 게 아닌가 해서 가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학에 관심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를 전공할 거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어떤 이공계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이제 영어를 해서 정말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 여기 뭐 웹사이트를 한 두 개 정도 더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서 거기 뭐 내용이 모르겠으면 정말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나사에 대해서도 좀 더 아는 그리고 이게 재미 그 정말 뭐 영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번역도 하고 이렇게 알다 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이트 몇 개만 더 네,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천세현 박사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JK에 조연한 지 얼마 안 됐고 처음이라서 내용이 적절했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다른 박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사실 많이 좀 나 혼자 알게 되고 좀 계획한 것 같고 지금 여기 같이 하는 이 친구들을 학생들이 되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찾아서 한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꿈이 있으면 포기하면 그건 어쨌든 언젠간 되더라고요. 성실히만 하면 그래서 다 그를 응원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되면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한결 박사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분들은 토요일인데 시간 내서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저도 사실 제가 JPL을 2019년 말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희교 선배님 외에는 제가 실제로 뵌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좋았고 제가 또 다시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지구과학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른 나사 센터에 사실 멘토분으로 지금 자주 교류를 하는 여성 과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어떻게 또 사적으로 연락이 돼서 그 이소연 우주인 분 계시죠? 한국에. 그분이랑도 잠깐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온 게 아무래도 이런 스템 분야에서는 아직 여학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멘토분은 뭐 남성분도 계실 수 있고 여성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겪는 또 유니크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질학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얼굴을 못 봐서 너무 아쉽긴 한데 기특하고 네, 앞으로 한국 우주 사업 쪽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말 잘 보내세요. 아까 그 아르테미스 그 미션 그 서영민 박사가 설명하면 한 가지 빠졌는데 그 미션의 그 이제 주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최초의 어떤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참가해주신 박사님들 소감 듣는 사이에 볼륨 교수님 마이크 사용이 가능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볼륨 교수님 오늘 잠깐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저 훌륭한 7분의 그 JPL 박사님들 강의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 학생분들께 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 JPL에 계신 과학자분들께서는 세계 이제 우주 탐사나 우주에 대한 그런 과학 지식을 선도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겸손하십니다. 그것이 상당히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진솔되시고 그런 건 저희가 덕목으로 배워야 될 과학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느끼지만 훌륭한 강의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사실 이게 개인적 시간을 내셔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갖고 계신 지식을 나누신다는 거는 되게 너블하고 훌륭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여기에 오늘 와주시고 강의해 주신 과학자분들 정말 존경하고 존경스럽고 앞으로 하시는 연구가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도 과학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러신지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훌륭한 과학자에 대한 덕목이라는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폴륨 교수님도 들어오셔서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 유행으로 폴륨 교수님 그 얼굴 제가 뵙지 못한 지 좀 됐는데요.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좀 그 종료가 돼서 직접 학생들하고 미국에 가서 폴륨 교수님하고 그 JPL에 계시는 박사님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춘석 박사님 의견 따라서 학생분들 중에 호명을 해서 좀 그 소명을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가 가장 질문을 많이 했었던 학생들 중에서 경산과학고등학교 황우성 학생 마이크를 켜서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켜서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나사의 좋은 교수님들, 좋은 박사님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한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다양한 정보가 담긴 사이트도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이 현재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자료나 현재 나사에서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강연과 질의응답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학생 한번 좀 그 더 초청을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어은 중학교 1학년 오찬영 학생 마이크 혹시 사용 가능할까요? 네, 제가 예, 좀 네네. 예,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전체 동아리 같은 거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별들의 이름을 알고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여러 가지를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천체에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약간 좀 관심이 생겨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좀 별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고 그리고 우주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박사님들 발표에서 여러 가지를 캐치해서 잘 제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 많았었고, 그리고 박사님들의 어떻게 그 나사에 입사하게 되셨는지 뭐 그런 스토리를 다 알면서 재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값지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미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박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인사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고 손을 한번 흔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